이제 기지 근처일 거야. 그리고 짐작하겠지만 로그 사이트를 사용해서 찾을 수 있어. 아르키메데스를 찾아. 승진이다. 젠장, 어두운데 불 좀 켜봐. 아르키메데스, 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썩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군. 실마리가 있는지 잘 살펴봐. 누군가 모두를 초대해 유혈 파티를 벌였군. 진짜 저건 캐시잖아. 로그에서 가장 뛰어난 밀수업자였지. 이젠 옛날 일이 되었군. 그러니 있자. 그러나 이젠 중요하지 않아. 이젠 더 이상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겠어. 그 친구는 나와 더불어 바스트 렌즈의 자존심이었는데 이제 그저 차가운 피와 내장 덩어리가 되었어. 저건 아르키메데스가 아니야. 얼굴은 알아보기 어렵지만 저건 아르키메데스의 보안 아이디야. 정말로 녀석이 죽은 것 같군. 그의 보안 아이디를 확보해 볼트헌터, 쓸 일이 있을 거야. 좋아, 보안 콘솔을 확인해야 해. 살펴보지. 아르키메데스는 언제 돌아올까? 숨어 있으라고 하던데 오늘은 오지 않을 거야. 아마도 내일? 아르키메데스는 우리가 언제까지 조각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봐, 도대체 뭐지? 어떻게 찾을 거야? 누군가 로그를 공격하고 조각을 가져갔어.
난 탐정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이런 일에 도 같은 놈을 하나 알고 있지. 저기 버튼을 눌러봐. 잘 봐. 가끔 밀수꾼이 급하게 화물을 투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그래서 로그들은 특수 전리품 추적기를 사용하지. 내가 만든 거야. 이 장비만 있으면 잃어버린 화물이 행성 어디에 있든 찾을 수 있지. 하지만 이번 일은 조금 달라. 우린 조각과 그 조각을 훔친 배신자를 함께 찾는 거다. 젠장, 이걸 깜빡했네. 잘 들어. 모든 로그는 보안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 네가 피바다에서 주워온 건 내 형제 아르키메데스의 보안 아이디지.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로그를 죽이고 아이디를 챙길 정도로 똑똑한 놈이라는 건 확실해. 다행히 현장에 아직 에이전트 몇 명이 살아있어. 전리품 추적기를 작동하려면 그들의 아이디부터 손에 넣어야 해. 에이전트 뒤부터 찾아보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내가 보안회선을 통해 네가 가고 있다는 뉴스를 방송하는 동안 D와 접촉을 시도해. 에이전트 D는 변장과 함정의 달인이야. 그리고 끝내주는 폴댄서이기도 하지. 그건 이 은하계에서 생각보다 유용해. 곧 알게 될 거야. 에이전트 D는 꿀단지를 가지고 있지. 그걸로 볼트의 아이들의 혼을 쏙 빼놓는단 말이야. 네가 D에게 신호하기 전까지 모든 밴딧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거다. 멍청한 밴딧놈들은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타이린에게 빠져버렸어. 하지만 그렇다고 은하계를 불사질러도 되는 건 아니야. 난 왜 딸이 죽어서